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수안보 오락산에 근접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호두나무가 있는 귀촌 기농용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호두나무가 심겨진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에 위치하고요. 6m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동서남북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분지 형태의 마을입니다. 수안보온천과 오락산은 10분 거리, 충주도심은 25분 거리이고요. 311평형, 361평형, 747평형, 793평형, 1003평형의 면적으로 되어 있네요. 평형단가는 30만원에서 33만원 선입니다. 1년 반 전에 이광규 169번으로 업로드했던 호두가 수원입니다. 전체 3214평형을 한 몫에 매매하는 거였는데 무리였나 보네요. 그래서 필지별로 분할 매매를 하려 하고요. 먼저 지적지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빨간색 라인이 소개해드릴 전체 토지 지형입니다. 라인 안쪽에 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호두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라인 안쪽의 파란색 직선 라인들을 경계로 하여 총 6필지인데 중간의 한 필지는 매매 대상에서 잠시 보류해 둘 건데요. A, B, C, D, E의 토지는 소유자분이 한 분이시고 매매 의사와 매매 가격이 확정적인 데 반하여 중간에 끼인 F의 토지는 1년 반 전에는 매매 의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매매 의사와 매매 가격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A의 면적은 361평형, B의 면적은 311평형, C의 면적은 1003평형, D의 면적은 747평형, E의 면적은 793평형이 되겠고요. 참고로 F의 면적도 살펴보면 783평형이고 F까지 포함한 빨간색 라인의 전체 면적은 3997평형이네요. 필지별 매매가격은 폐형단가 30만원에서 33만원을 적용하여 A가 1억 1900만원, B가 9300만원, C가 3억, D가 2억 2400만원, E가 2억 5300만원이고요. F의 경우 평형단가 30만원을 적용하면 예상 매매가는 2억 3400만원이 되겠네요. 집원을 오픈시키는 것은 항공사진으로도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이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해서 득될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입니다. 저 앞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 수안보 온천이 있는 거고요. 승용차 기준 10여분 거리의 수안보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회전을 하면 오락산과 송계 계곡으로 연결되는데 또한 약 10여분 정도 거리입니다. 저 앞 200여 미터 전방에 보이는 도로는 중원대로가 되겠고요. 좌회전을 해서 3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이 나오고 우회전을 해서 10여분을 주행하면 괴산 연풍, 30여분을 주행하면 문경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두나무가 심겨진 전원주택 용지가 위치한 은행정 마을은 분지 형태의 작은 마을인데요. 평지형에 사방으로 멀찌감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 용지 또는 귀촌기농 용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께서는 꼭 한번 들르셔서 그 느낌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일삼아 이곳까지 왔다 가는 게 무의미하겠다 싶으신 분께서는 오셔서 휙 한번 둘러보시고 온천욕하러 가시면 되죠, 뭐. 충주에는 온천도 종류별로 알칼리 온천, 유황 온천, 탄산 온천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오늘의 소개 물건 둘러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흰색 철망 펜스의 안쪽이 A토지가 되는데요. 호두나무 이외에도 다수의 조경용 소나무를 비롯해서
밤나무와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고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네요. ABC 토지에는 12년생 호두나무 20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 DE 토지에는 11년생 호두나무 180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 하시는데 필지별로는 세어보지 않아서 숫자는 모르겠네요. A 토지의 면적은 361평형이고 평당가 33만원으로 매매가는 1억 1900만원이고요. A 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정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동서 가로 평균 길이 33m에 남북 세로 평균 길이 35m입니다. 지금은 B토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B토지의 면적은 311평형이고 평당가 30만원으로 매매가는 9300만원이고요. B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직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남북 가로 평균 길이 18m에 동서 세로 평균 길이 52m입니다. 지금은 C토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C토지의 면적은 1003평형이고 평당가 30만원으로 매매가는 3억이고요. C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직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남북 가로 평균 길이 41m에 동서 세로 평균 길이 78m입니다. 지금은 F토지를 보시는 중이시죠. F토지의 면적은 783평형이고 매매의사와 매매가는 불분명한데 예상가는 평형당가 3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이고요. F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직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남북 가로 평균 길이 27m에 동서 세로 평균 길이 94m입니다. 지금은 D토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D토지의 면적은 747평형이고 평당가 30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2,400만원이고요. D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직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남북 가로 평균 길이 27m에 동서 세로 평균 길이 92m입니다. 지금은 E토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E토지의 면적은 793평형이고 평당가 32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5,300만원이고요. 이 토지의 지형은 부정형이나 준직사각형에 가깝고 토지의 남북 가로 평균 길이 25m에 동서 세로 평균 길이 104m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동쪽으로 접한 6m 도로를 따라 200여 미터가량을 걸으며 촬영을 한 거고요. 이 도로의 지하에는 상수관이 통과 중입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동쪽 꼭지점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이고요. 한 바퀴 둘러본 후 다시 토지의 남쪽과 서쪽에 접한 도로를 따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E토지는 포장도로와 E토지 사이에 제법 널찍한 폭의 도로부지가 끼어 있어 원래 면적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밋밋한 것이 지루하시겠지만 어디 도망가기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끝까지 한 바퀴 둘러보기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는 동안 저는 별다른 멘트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띄엄띄엄 우측 상단으로 보이는 지적 지형도에서 별 표시가 된 곳이 현재의 위치이겠거니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 B, C, D, E 토지를 다 둘러보셨네요. 토지의 전체 지형이 3,400평 단위로 작게 분할을 해도 무리가 없겠고 그리하면 매매가 더 쉬울 듯한데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아서 자선책으로 필지별 매매를 구상하게 되었네요. 어르신께서는 A, B, C, D, E 토지의 각 매수자를 구해서 한 번에 계약하는 것으로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워야 말이죠. 이 다섯 필지 모두 전원주택 용지 또는 귀촌 귀농 용지로 정말 괜찮은 토지들이거든요. 모쪼록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다섯 필지의 임자가 빨리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곳에 귀촌 귀농용 전원주택지를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토지 고려해 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